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제리가 캐리를 하는 제리 캐리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쇼진 나왔어. 나이스. 야, 3코짜리 크립에서 그 파란색 상자에서 3코짜리 두 마리 나오는 거, 그걸로 제리 두 마리 내놔. 아, 어둠 강림 말이 없네. 근데 제 의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뭐 할지 모를 땐 부익구야. 일단 이건 부익구를, 세라핀. 아, 제리가 나오지. 아쉽네. 그래도 삼석호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지금 삼석호 스타트 좋아요. 쇼진 스카노 할래 너? 어차피 쇼진 만들 거거든. 제리한테 쇼진 스카노 하고 있을래? 여기도 1스테이지 랭가 나왔네. 그니까, 아니 랭가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 3코 유닛들 중에서 1코 1스테이지에서 3코 그 크립에서 잘 나오잖아요, 유닛들. 아니야, 이거 오히려 여기서 레벨업을 친다면 천재인가 진짜. 예스. 요술사 각 보면서 이기면 잊어볼 수 있거든. 5레벨을 쳤기 때문에 2% 확률로 다음 턴에 어차피 쏘미 나올 예정이거든요. 나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거 개쎄 보이는데. 아니, 쇼진 스카노 이거 금단의 기술인데 얘가 어떻게 이걸 알고 썼지? 좋습니다. 20원 이자. 아, 나 이거 마려운데? 레벨업 치고 자이라 마려운데? 연승 중이라서? 그쵸. 부익부 버려! 결국 일 깨우는 자로 스킬 많이 굴리면 결국에 석호가 메꿔줘. 이겨가지고 자이라만 팔자. 럭스 붙었는데? 붙여야지 이거는. 오히려 쇼진을 럭스한테 주고 싶은데 난동꾼 가릴 게 없다. 아니 근데 제리 어디삼? 갖고 가 그냥. 연승 중이니까 나 지금 사실상 40원 이자야. 이거 봐, 자이라를 팔았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 지팡이. 아, 럭스 캐리덱. 아니야, 럭스 캐리덱은 별덱으로 나중에 해. 난동꾼 나왔다. 캐리덱은 나중에 합시다. 아, 이거 이자가 안 되는데? 석호 한 번 더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자 받으려면? 근데 50스택을 어떻게 찾아? 오, 럭스 센데? 자, 럭스 캐리덱 미션 성공! 아, 대격변이 왜 나와? 그만해. 근데 이거를 대격변을 했는데 제리 이성이 그냥 나온다? 안 돼. 전율 가, 전율. 제리한테 그 쇼진 구인수 대천사 가면 피읍템 자리가 없어. 제리 누구 쓰나 봐봐야겠다. 제리가 지금 보시면은, 자, 제리가 보시면은 단 한 명도 제리를 안 쓰고 있다. 아, 제리 나왔다. 하지만 연승 중이기 때문에 제리를 넣는 그런 판단 하지 않겠습니다. P100 우승도 노리냐고요? 그건 힘들죠. 레벨업 치고 요술사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에이씨, 요술사가 안 나왔어. 렐 나쁘지 않지. 튼튼해져. 아, 너 나 이기면 너 죽는다 진짜. 경고했다. 자신 있으면 이겨봐. 너 죽는다고 했다, 나 이기면. 어우, 자이라 미쳤어. 뭐야 이거, 자이라. 너 죽어 진짜. 이거 따다닥 요네. 그렇지, 요네 킬하고. 그렇지, 자이라. 아니, 자이라야 진짜. 얘는 그냥 미쳤음. 그냥 자이라는. 아, 요술사 드디어 나왔네. 3요술사 일단 받고. 오, 세라핀 이송 좋아요. 세라핀 좀 앞에 놓으라고. 대천사 나왔다. 부인수만 먹으면 돼. 부인수만 먹으면 끝? 곡궁만 먹으면 끝? 아니, 럭스 캐리덱이라니 그만하세요. 누가 봐도 지금 벤치에서 있는 제리 캐리덱인데. 제리가 지금 럭스 두 마리, 제리 두 마리가 럭스 버프 넣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야, 럭스 거의 죽겠. 아, 뭐야, 피가 왜 찬 거야 얘. 님들아, 이거 피 왜 참? 총검 때문에 찼던 건가? 그거겠지? 자이라 진짜 너무 쎄! 자이라랑 럭스 미쳤는데 그냥? 아니,
7400딜 뭐야? 어? 요술사의 왕관. 야 투쇼진에 대천사는 사실 솜 주면 되거든. 야 투쇼진 요술사 제리 간다. 석호용 스킬 스택용 가자. 자 제리 드디어 들어갔고, 자 레벨업 치고 릴리아 넣어가지고 우유술사 받아. 일단 우유술사 받아주고 이제 솜 나와야 돼. 솜 솜 나오면은 릴리아랑 자이라 빼고 솜 넣으면은 어? 땅대천사는 좀 아니지 않나? 차라리 블루를 봐. 투쇼진 제리 갈 거고 지팡이랑 총검 블루 대천사 솜 가면 되겠다. 솜 하나만 쏘. 솜! 그렇지! 그렇지! 왠지 지금 당장에는 럭스가 더 셀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럭스를 팔겠습니다. 지금 9석호 받지 말고 7석호로 끝내자. 세라피는 그냥 좋아. 세라피는 그냥 좋거든. 자 갑시다. 어어어 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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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쓰레기 됐어. 어라라. 자 밸류는 굉장히 알차졌다. 그리고 저 8레벨의 제리 삼성작 보겠습니다. 저를 말리지 마세요 진짜로. 아 야소 마렵네. 아니 좀 떠봐. 뭐 뜨는 게 없어. 에스 에스 제리가 안 뜨네. 제리를 띄워야 되는데. 아 요술사 야수 안 합니다. 요술사 제리 갈 거예요. 제리 캐리 덱이라니까요 미션이. 제리 캐리 덱 안 할 것 같으면 얘한테 템을 줄 일이 없지. 애초에 템을 안 줬지. 그치, 요술사 제리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총검만 들어가면 이길. 어 제리 그렇지. 그렇지! 어? 어디 감히 그냥 제리를 하고 있어? 넌 죽어야겠다 너는. 블루 복원 제리. 아니야 제리가 아니고 솜. 3대 천사는 좀 오반데? 오히려 좋다고? 어, 뭐 도대체 어떤 면에서 좋은 거야? 모르겠다 나는. 아 3대 천사 가 그냥. 3대 천사 가봐 그러면. 이거 덤블조끼랑 장갑 제조합기 해볼게요. 보기에 좋음. 아 정말 개꿀 이유네요. 가고일에 야 지크 지크 조이 주자. 가고일 사일러스랑. 아니 근데 님들아 저기요 제리가 안 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지금? 아니 닐라 몇 마리째야. 그만해. 제리가 안 떠. 3대 천사 손 보여줘. 아니 솔직히 나는 어? 요술사에 투쇼진까지 주고 제리 캐리덱을 만들었는데 얘가 캐리를 못하는 걸 어떡해. 이거는 제리 캐리덱 인정 아니에요? 아니 3템을 줬는데 얘한테. 이거 제리 캐리덱 아님 이거는? 어? 이제 제리 캐리덱 아님? 지금 스택을 어? 투쇼진의 요술사로 스택을 많이 쌓아주고 있음으로써 지금 덱에 엄청난 캐리력을 지금 어? 해주고 있는 건데 캐리덱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해. 아니 그러면은 어? 제리 캐리덱 하려면은 싹 다 팔고 제리 한 마리 올려야 돼. 야 이거 쏨 삼성 붙겠는데? 아니 뭐라라? 아니 제리가 안 떠요 님들아. 그냥 제리가 안 떠. 잘 이제 네 마리 찾았어. 쏨 여섯 마리인데 쏨이 여섯 마리인데 제리가 오 잠깐만. 오케이 제리 스택 마구마구 쌓아가지고 캐리하는 중. 지금 제리가 다 캐리하고 있죠? 좋습니다. 제리 캐리 중. 아니 제리 왜 안 뜸? 어? 어? 갑자기 어? 어라라? 갑자기? 이쪽에 놓을게요. 헤카림 스킬 일로 빼게. 아 잠깐만 이거 말파이트가 있어가지고 일로 오는데? 제발. 그렇지! 아이고 저런! 그랬구나. 가라. 응 하나도 안 맞았어. 제리 스킬 써주고 아이템 제거기. 저는 절대 제리한테 아이템 제거기를 쓰지 않겠습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조이 그냥 갖고 먹자.
와 진짜 드럽게 안 뜨네 근데. 이거 봐 제리가 혼자서 캐리 불가능. 네 제리 딜량 오픈하라고요? 누가 봐도 손이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이게 제리가 이동을 해버렸는데. 야 이거 왜 이래 템 이거. 아니 제리한테 버프템 다섯 개 주면 이건 제리덱 아님? 진짜 모름. 제리한테 버프템을 다섯 개를 주겠다는데 이건 버프... 에? 아니에요? 아님? 오라라 이제 돈 쓰자! 끝에 끝까지 이거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창고. 이렇게 세라핀 붙었고 제리 삼성 그렇지! 제리 삼성 캐리덱 가자! 좀 장난질하네 그니까. 아니 근데 400스택에 쏨 나온다고 했거든요. 어 이거 봐 제리가 캐리였잖아. 그렇지 제리 1등 제리 딜량 1등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이게 제리 캐리덱이 아닌 모임 도대체. 어? 난 모르겠는걸? 이게 제리 캐리덱이지 안 그래요? 도대체 뭐가 제리 캐리덱이야 이게 제리 캐리덱이 아니면. 야 데캐뽀건 이거 누구 줘야 돼? 데캐뽀건을 조이를 주고 이템을 탈리아 주고 버프를 그거를 하자. 버프를 탈리아 주고 얘를 데캐뽀건 주자 조이한테. 그게 낫겠다. 물론 이제 조이가 럭스 스킬 아니면 복원 효과를 못 받긴 하지만 데캡이라도 효과 받겠지 뭐. 자야 삼성 떴다고? 자야 삼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쏨 삼성 띄우면 그만이야. 자야 삼성이면 뭐 어쩔 건데. 어 잠깐만 여기도 못 이기는데. 응 대천사 3대 천사 응 3대 제발 니코 하나만. 용발톱 사일러스 하나 가자. 탱템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지금. 야 돈 다 쓰겠습니다. 덧발톱 필요 없어. 그럼 하나만 주세요. 그랬구나. 솜을 주기가 싫었구나. 말로 하지. 에이. 그랬구나. 근데 솜 안 떠도 돼 사실. 제리가 아. 아 이걸 왜 띄워. 자 오늘은 3대 천사 솜덱을 알아봤습니다. 제리요? 그런 게 있었나? 개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아 자야 삼성 못 이겨 이걸로. 아 니코 하나만 주지 씨. 하나만 주지 니코. 아니 한 턴만. 우억 어! 아! 복원 데캡 조이가 저거 한 방에 보낼 수 있었는데 자야 개 아깝다. 피 진짜 실피 남았다 개 아깝다. 아 제리덱 알아봤습니다. 누가 봐도 제리덱이다 그쵸? 제리 캐리덱 알아봤습니다. 네 아니 제리 캐리덱 아님?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